남북 북미 선언 이후 한반도에는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만 합니다. 주일이었던 지난 29일에는 정전협정 65주년을 기념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주일 오후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임진각에 서울의 한 교회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전 65주년을 맞아 이제는 남북한 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인들은 직접 작성한 종전 평화 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 성명의 전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으로서 향민 교우들은 종전을 선언한다. 더 이상 이땅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65년간 정전 상태를 종결하고 분단의 비극을 극복한다. 지난 40년간 민주화와 통일 선교에 힘써왔던 이 교회는 이번 종전 선언을 시작으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진력하겠다는 새로운 선교 과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소리로 전쟁을 이제 종결되었음을 아예 선언하자. 그러고 나서 그런 이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앞서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언문을 준비하였고 오늘 함께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걸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뒤 교인들은 철조망에 리본을 달며 평화가 속히 오길 바랐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걸쳐서라도 함께 소통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소통을 자주적으로 외세 간섭 없이 통일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리라고는 확신합니다. 북한 황해도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강화 교동도에서도 평화 통일 염원 예배가 열렸습니다. 교동 주민들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사시는 실향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고향 땅을 그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해마다 이때를 기념으로 해서 모이는 행사가 이 평화 통일 염원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동도 안에 있는 12개 교회 연합예배인 이번 행사는 음악회와 함께 진행돼 고향을 그리워하는 교인들을 위로하며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